굵은 굵은데 지금 물이 탁한 물이 나오죠. 아침에 왔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날이 지금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고 말라가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치수하는 곳에서 물이 고이지가 않아가지고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탕물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물이 이제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금 물량이 지금 없어요. 산에 물이. 그래서 지금 조금 나올락 말락 할 이 정도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안타깝네요. 비가 한 번쯤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올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물이 정말 가늘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다시 좀 시간 있을 때 좀 작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아까 제가 물을 이렇게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위에 제가 손을 보면서 물이 고인 물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아마 치수하는 곳에 물이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산에서 졸졸졸 내려오는 그 물량만큼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뭐 또 나오는 게 어딥니까? 전혀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미니 연못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은 지금 제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손볼 시간이 없고 이게 벌써 산을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또 몸에 땀이 다 젖네요. 아침에 그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수확을 좀 하고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안 나오던 물이 요만큼 나오는 것만 해도 참 희망적이죠. 나중에 제가 치수원을 좀 더 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이제 물이 많이 맑아졌죠.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물이 이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한 과정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물 나오는 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